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전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치물 반환과 서면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20-140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물품 인도 청구고요. 원고는 원료 제공회사, 피고는 가공 납품회사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에서 피고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청구 기각된 겁니다. 네, 보시죠. 원고는 현대차와 배기가스 촉매제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가 이제 그 촉매제를 제주에서 현대차에 납품을 해요. 그런데 이제 피고는 어떤 회사냐면, 현대차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 촉매제를 가공해서 촉매 정화 장치를 제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원고로부터 촉매제를 산 다음에 피고한테 주면 피고가 그걸 받아가지고, 촉매 정화 장치를 제주에서 다시 현대차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2012년부터 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서 피고에게 촉매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원고는 326,828개의 촉매제 대금을 현대차로부터 받아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가공 납품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촉매제 대금 받은 거는 가공 납품한 거죠. 이렇게 갔다가 납품을 해서 요거 이제 326,000개에 대해서 촉매제 대금을 받았죠. 남은 19,628개의 촉매제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2017년부터 12년부터 17년까지 쭉 인도받았던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돌려달라고 원고가 청구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보관하고 있는 거, 요게 뭐냐? 이 성격이 뭐냐? 남의 거를 내가 갖고 있다. 근데 법률적 원인이 있다. 이러면 뭐냐? 이게 임대차냐? 임대차라면 차임을 줘야 되죠? 차임은 아니죠. 이걸 임치물이라고, 임치.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 보관만 하고 있는 거. 근데 대가가 없는 거. 대가가 없는 게 중요해요. 대가 없이 보관하고 있는 걸 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치물에 반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임치 계약에 따른,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한 청구는 계약 성실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차임을 주는 동안에는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가 없어요. 차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임치는 대가를 주지 않고 보관시킨 거라서 언제든지 해지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소유자가. 임치는 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고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보기에는 임치물 반환 청구권은 물건을 인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아무 때나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게 이거예요. 소멸시효의 기산실은 원칙으로 돌아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그런데 임치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줘! 하면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해지되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치계약 해지한 때부터가 아닌 물건이 인도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2012년에 준 거 다 소멸됐죠. 2017년에 준 거 2022년에 모두 소멸된 거예요. 따라서 언제 그 물품의 대금이 언제 납품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5년 이내 것만 가능하고 그 이전 거는 소멸시 완성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서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이 촉매제 인도 보관을 이 사건에서는 임치 계약으로 본 겁니다. 원심도 그랬고 대법원도 그렇죠. 임치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시작되고 상사시효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실제 소송은 계약이 임치인지 다른 계약이지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꼭 임치로 봤는데 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지금 현대차에게 납품을 한 거죠.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현대차에 받는 대신에 피고한테 갖다 준 거죠. 그러면 이미 납품하는 시점, 받는 것만 피고가 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현대차에 납품하니까 현대차의 물건을 인도한 거는 이 32,000개도 그대로 그때 인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현대차한테 매매대금을 받아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두 개 다에 있어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5년의 상속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기간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그 계약의 성격을 먼저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약의 성격. 이게 뭐냐? 무슨 계약이냐? 무슨 계약이냐? 매매냐? 매매에서 받은 것이냐? 매매로 받은 거라면 현대차한테 그 대금을 받아야 되고, 매매가 아니고 임치다. 임치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보관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치 계약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소송에서는 임치 계약인지 아니면 아닌지 매매인지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임치를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소송에는 임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나올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